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원주에 추가로 사옥을 짓고 대규모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비율은 쉽게 높아지지 않는데요.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하겠다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직원 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2사옥이 이달 초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부장실 등 서울사무소에 남아있던 1,1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제1사옥까지 합하면 2,5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심평원의 경우 초기 30%에 불과하던 가족 동반 이주율도 꾸준히 올라 지난 7월 기준 67%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본부 기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내려와서 본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율이 다른 기관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곡동 본사 인근 부지를 매입해 오는 2023년 제2사옥을 준공할 계획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021년 법공학연구동을 착공합니다. 이처럼 기관들의 대규모 이전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한층 단축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보다는 혼자서 이주해 기러기 직장인을 자처하거나 아예 출퇴근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원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44.7%로 작년보다 7.2%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충북, 경북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관의 지역 정착 기간이 더 늘어나면 이주율도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인구와 경제력의 실질적인 분산 효과를 위해 이전 기관의 직원을 지역민으로 끌어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